다음 여러분들 보시죠. 김건희 사과, 국힘 후보 사인, 만장일치, 뭐 반대하기는 힘든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계속 김건희 여사가 뭐 재미 목사하는 분한테 받았던 그 디올백 가지고 이제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도 보니까 조선일보 좀 크게 다뤘네요. 그 백을 왜 받아가지고 참 철이 없는 양반인 거죠. 현직 대통령 부인이 그 백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받은 거가 그게 몰카든 간에 받은 행위 자체가 이런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비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오늘 한 신문이 다룬 것은 예, 검찰이 이제 디올백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김건희 여사 측에게 이제 보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지금 기사화가 됐네요. 김건희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은 것은 2022년 9월 13일입니다. 대통령이 아마 취임한 일시가 5월 달일 겁니다. 용산구 한남동 관제에 입주하기 이전에 서초구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그걸 받은 거죠. 그리고 그와 관련 녹취록은 그 최 목사 측에서 이렇게 서울의 소리에 이제 공개를 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김 여사 측은 그 목사가 떠난 이후에 예. 이번 일을 그 주선한 행정관에게 선물을 풀어보라고 지시했고 이걸 내가 받기가 힘드니까 미국 한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 한국 들어올 때 기분 나쁘지 않게 백을 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일단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돌려줘라 했으면 빨리 돌려줬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책이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팩타 예.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게 주장하시는 분 계시지만 예. 이 취재 결과가 이게 제가 볼 때 정확할 겁니다. 디올백은 2022년 9월 13일에 받은 뒤에 2023년 11월 중순까지 1년 한 2개월입니다. 1년 2개월가량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면은 받지 말았어야 됐고 받았더라도 이런들 바로 돌려줘야 되는 이제 이게 불거진 게 작년 11월 영국 순방 도중에 김건희 여사가 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뒤늦게 디올백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협의해 대통령실 창고로 옮겼다는 것이 김건희 여사 측의 설명이다. 그러니까 뭐 받은 거는 받은 거죠. 받고 바로 돌려주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 거고. 저쪽에서 걸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처신을 참 잘못한 거고 정치판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항상 공세를 취하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정말 실수를 한 거다 이야기죠. 실수를 했으면은 뭐 적절한 시점을 봐서 사과를 조기에 해가지고 진화를 했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오늘 다루는 것은 한 신문에서 이제 이 사건을 취재해가지고 보도한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 나와 있는 네 사람들의 입장을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전 여기 보시면은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4인의 후보가 모두 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된다. 이게 아마 7월 16일 날 마포 상암동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 3차 방송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팻말드는 것. 4인 후보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 팻말을 든 거죠. 그 각자 4명이 다 이런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한동훈 후보 이야기는 대통령도 이미 사과를 하셨고
이 사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찬성한다. 나경원 후보는 굳이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반문한 뒤에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이라도 좀 사과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사과 의사 표시를 하신 것으로 문자에서 나온 것 같다.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털어버리고 간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원희룡 후보가 영부인은 공인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공적 책임도 있고 영부인 본인은 억울한 게 많겠지만 뭐 억울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억울한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가끔가다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를 위하시는 분들이 함정 취재나 몰카 취재 부분에 지원점을 두는데 그것도 여러분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려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윤상현 후보는 김건희 여사께서는 몰카 공작의 희생양이며 조만간 검찰 조사 과정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입장과 사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어쨌든 네 사람은 모두 다 합의를 본 겁니다. 만장일치로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김건희 여사가 여러분들 그렇게 답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궁금해가지고 국민의힘 당대표 4인 후보 만장일치로 김건희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던져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사과가 불필요하다는 사람이 75%나 차지하네요. 뭐 표본의 성격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뭐 다른 이야기를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사과가 불필요하다. 지금 나는 저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사과가 불필요하다는 표현이 75% 정도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보통 시민들 다수가 갖고 있는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선거 전에는 이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정치적인 그런 득실을 따져가지고 조금 억제하더라도 한 번은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